아니 고생 많으셨습니다. 금방 설명하려는 걸 좀 마저 좀 하시죠, 그러면. 네. 아까 사진에 대해서. 네, 네? 사진. 민정수석실에서 1년에 뭐 한 학기 한 분기별도 뭐 정기적인 않습니다. 전체 회식을 가끔씩 합니다. 했을 때 그 자리는 저와 구성원들 전체 공지를 합니다. 공지를 해서 몇 시부터 하니까 와라 그러면 초반에 오는 사람도 있고 그 뒤로 자기 업무 마치고 오는 사람도 있고 해서 사람이 변동이 있습니다. 근데 전체 대략적으로 한 70명, 7, 80명 정도가 왔다 갔다 했을 것이다. 이런 취지의 말씀입니다. 그리고 인원으로 해서 7, 80명 된다. 예, 이동을 하면서 다 포함하면 한꺼번에 그 자리에 다 있었던 건 아니고 네네네. 이 시에. 그리고 그 요 사진의 주인공이 아마 윤충경이기 때문에 아마 나온 것 같은데요. 제가 이때 찍은 사진이 아마 수십 장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. 다른 직원으로 찍은 건 많이 있을 것 같아요. 네, 물론입니다. 네, 제가 오늘도 깜짝 놀랐습니다. 제가 검찰이 정치를 한다 만다 이렇게 얘기해서 수사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. 제가 며칠 전도 얘기했지만 수사하는 과정에서 막 나와요. 수사했던 사람이 아니면 알 수 없는 게. 예. 오늘도 깜짝 놀랐어요. 그 회의록을 보면 김주태 의원님께서 아마 이러실 거예요. 이 검찰 포렌식에서 나왔다. 아까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. 그냥 검찰 포렌식이 어떻게 나오죠 이게? 저도 잘 도저히 경위를 잘 모르겠습니다. 그리고 며칠 전부터 나왔던 우리 주광덕 의원님이 말씀하신 우리 후보자님의 딸에 관련된 생활기록부 이게 다 나왔어요, 그죠? 예. 이거 지금 생활기록부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해서 다른 사람도 발급이 안 되는 거예요. 본인 동의가 있을 때만 발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또는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을 한다든지 이런. 가서 두 개예요. 따님이 동의하셨거나 네. 아니면 수사기관에 갔거나 그죠? 예, 통상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. 따님은 동의 안 했겠죠, 그죠? 전혀 동의하지 유출이나 배포를 동의하지 않았습니다. 그러면 수사기관에서 나온 거 아니? 검찰에서 나온 거 아닌가요, 그럼? 저로서는 아직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. 그리고 압수수색 할 때마다 다 따라가요 언론인들이. 나는 이거 이런 게 문제라고 생각했던 거예요, 계속. 응? 들으세요, 좀. 들으시라고. 이런 거 확인 좀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.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네, 동의합니다. 생각합니다. 네. 그렇지. 언론에 그 압수수색하는 장소 미리 얘기가 되고 나오고 최근에 그랬죠? 무슨 무슨 게 미저기. 뭐 증거 인멸이 될 우려가 증거 인멸 정황이 있어서 압수수색을 한다 오늘 이런 게 아침 신문에 나와요. 예. 저는 그것 때문에 정치를 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. 수사를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게 우리가 얘기한 여태까지 검찰이 해온 잘못된 방식이라는 거예요. 저는 이거 다른 건 모르지만 생활기록부 어떻게 나왔는지 꼭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저희 아이의 프라이버시를 위해서도 좀 밝혀지면 좋겠습니다. 따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이거는 한 개인의 가장 지극히 은밀한 사생활 관련될 수 있는 거예요. 석차가 얼마냐 이런 게 나온다는 게 공개된다는 게 말이나 되나요? 아무리 그 인사청문회 자리를 하지만 더군다나 인사청문회 자리면 더 그런 게 없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? 이거는 꼭 사실을 밝혀서 누가 이것을 유출한 건지 반드시 확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아, 지금 오늘 계속해서 동양대권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거 다시 한번 분명히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. 첫째 정리하면 동양대 총장께서는 후보자께서 직접 전화를 해가지고 마치 사건을 잘 이 위임을 해준 걸로 잘 얘기해달라 이렇게 하는 취지로 얘기했다.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후보자는 절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? 네. 저는 송구하다 말씀드리고 제 처가 매우 억울해하는데 사실 조사를 좀 해주시라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러니까 누구 말이 맞는지는 이제 나중에 확인될 거니까요. 그죠? 네. 한쪽 말만 일방적으로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희 말씀이고 네, 그렇습니다. 네. 또 하나는 표창장에 갔습니다. 그동안 거기 가서 봉사한 거는 사실인 거죠? 분명한 사실입니다. 아니, 그죠? 네. 근데 마치 모 인사가 나와서 봉사를 못 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건 사실도 아닌 거예요, 그 사람 그분 말씀은 그죠? 못 볼 수도 있어요.
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. 네, 그 진짜 또 보았다는 분의 보았다는 분도 무슨 증언이 또 나왔기 때문에. 그런데 이렇습니다. 이게 여기도 그렇고요. 뭐 키스트 인턴 간 것도 마찬가지고 그런 거 있습니다. 예. 그 기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봐야 됩니까? 누가 가서 봉사하고 인턴하고 그러면?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. 예. 그 기관에 10명 있고 그러면 10명이 싹 그 사람이 와서 봉사를 볼 수 있습니까? 그 대학교나 연구소 차원에서 봤을 때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이 와서 뭐 생활 체험한다는 것은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. 신경도 아마 안 썼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 서울대학교에서 인턴했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. 마찬가지입니다. 예. 실제 중요한 초점은 인턴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하고 예. 인턴을 안 했다고 하면 같이 갔다고 하는 동아리 친구들을 보면 확인하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. 예. 그거 가지고 기록이 안 남아있으니까 안 한 거다. 판정에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. 예. 또 인턴하는 동안에 어떤 분은 못 볼 수도 있어요. 자기가 다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분한테 물어보면 못 봤다는 것이고 같이 본 분한테 얘기하면 봤다고 얘기하는 겁니다. 못 봤다고 하는 분을 딱 찍어가지고 이렇게 거짓말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. 예. 그 아까 좀 마지막에 또 나온 문제인데 컴퓨터 문제요. 컴퓨터 문제가 어떻게 된 거예요? 한번 정확히 설명을 한번 해보시죠. 예, 감사합니다. 그 지급하는 컴퓨터가 있는데 컴퓨터들을 업그레이드를 해줍니다. 아, 몇 년에 한 번씩 업그레이드 해주면 남아있는 컴퓨터를 가지고 이제 아직까지 쓸만합니다. 쓸 수 있는데 그때 그거를 제가 집에 가서 썼던 것은 사실입니다. 왜냐하면 여러 프로그램이 그대로 깔려 있고 제 자료가 다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걸 쓰다가 적정 시점 되면 또 반납을 합니다. 그렇게 해서 반납한 컴퓨터도 많습니다. 물론 그 기간 동안에 제가 쓴 건 사실이고 그것이 불찰이라면 제가 이제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. 근데 통상 경우 그 업그레이드 되고 난 뒤에 그 기존에 쓰던 것에 모든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제가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고 그 사용한 것을 저희 딸아이 또는 뭐 저희 아이, 아들 아이 등이 같이 사용을 하는 것이 했던 것입니다. 네. 맞습니다. 네, 그러니까 더 이상 그 새로운 네, 그런 취지에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. 예.